입봉을 하셨잖아요. 네. 데뷔를.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었어요. 아, 두사불체를? 예. 네. 두사불체를? 예. 네. 기사들 하셨습니까? 근데 이걸 한 일주일만 좀 일찍 주시지. 어허. 이미 이제 다른 작품을 결정을 해놨는데. 네네. 일주일 뒤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. 책이 재밌더라고요. 네. 죄송합니다. 이쪽 작품은 무슨 작품이었습니까? 이것이 법이다라는 영화. 이것이 법이다. 네. 평은 좋았어요. 평은 좋았어요. 그런데 이제 부사불치는 대박이 나고. 그런데 윤재기 감독님이 두 번째 또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그게 색즉 시공이었어요. 색즉 시공. 하지원 씨가 또. 근데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뭐 이건 제가 할 수가 없는. 왜요? 그 아직까지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자기 나라들 아우라가 있는구나.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멜로 배운 느낌도 있고. 그렇죠. 뭔가 액션 뭔가 이렇게. 그렇지. 그런 내가 코미디를 내가 이걸 나보고 하라고. 이 감독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? 정말 그랬어요. 또 대박 났잖아요. 대박 났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네네. 나비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였어요. 나비 평 좋았죠. 평 완전 네. 좋았죠. 평 좋았죠. 그 영화 참 나비 좋았어요. 정말 평 좋았습니다. 네. 진짜 좋았어요. 평단의 호평을 받았죠. 아 나비. 정말 네. 아 어지러워. 아무리 아파. 근데 부산 부산에서 근데 큰 거 좀 드세요. 근데 영화를 어떻게 피해가도 네. 참 잘 피해갔네요. 그랬는데 윤재기 감독님이 또 작품을 시나리오를 주시는 거예요. 세 번째가 이제 낭만자객. 낭만자객이었어요. 코미디로. 코미디. 코미디. 근데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. 네. 아 이걸 할 수 있을까? 아 아니 이건 못하겠다.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있었던 거예요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정태원 우리 대표가 계약을 이미 하신 거예요. 아 낭만자객. 네.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민영아 이런 천재 감독하고 오늘 해야 돼. 그리고 인마.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냐. 야, 윤재기 감독이 너 세 번째, 넌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안 하면 후회해. 그 마음 놓고, 오케이. 다 벗어 던지자. 아무튼 뭐. 네. 해보자. 네. 열심히 했어요. 했는데, 저는 정말 하면서 좀 불안한 거예요, 뭔가. 대본 자체는 되게 재미있었어요. 재미있었어요, 나름. 저만 열심히 벗어 던지면 되는데, 아. 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감독님 이렇게 애드립이 많아도 괜찮은 겁니까? 네. 그랬더니 아 이거 뭐 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된다고 아, 대본대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고 다. 저는 정말 무조건 믿었어요. 무조건 믿고 싶었고 죽을 때까지 믿고 싶었어요. 근데 영화가 이제 탁 해서 후반으로 이제 탁 촬영이 마지막인데 네네. 극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맞아요. 난리가 났. 이거는 민정아 너 드디어 이제 배우로서 제대로 간다. 정태원 사장, 야, 거봐, 너 하길 잘했잖아. 난 정말로 내가 지금 뭘 모르는구나. 네. 정말 잘 될 것 같다. 시사회를 딱 했어요. 네. 네. 아 정말 많은 지인들이 다 오시고 시사회를 너무나 뜨거. 저는 이제 이때 했으니까 그 네. 느낌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. 네. 잘 봐주길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사회를 딱 하고 불이 다 커지는데. 딱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.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있던 정태원 사장은 벌써 저기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어볼까봐 어떤지.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뭐 일단은 와주시니까 박수 쳐주시니까 이제 뿌듯해서 아 그래서 이제 인사하려고 이러는데 또 정태원 사장이 사라졌어. 뒷모습은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배우도 온 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. 아, 네. 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. 시사회 끝나니까 다 사라지고 잡혔던 극장이 반으로 줄고 아 정말 매일 어지럽더라고요. 이렇게 불공심해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낭만 자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느냐 네네. 아니면 이렇게 영화 배우로 막을 내리느냐 아하.
이런 정말 중대한 포인트 작품이었거든요. 네네네.